저는 새하얀도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의 것은 2023년이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에 있었던 인터넷 밈들이 다 모아져 있는 글을 발견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공포 스마일 밈. 아 이거 아 나도 나름 유행에 한몫했지. 이렇게 약간 공포 스마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저도 뭐 한몫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하고요. 두 번째 밈, 아 토카토카 이것도 뭐 이거 토카토카 유명하지. 이거는 야 이거 언제였냐. 토카토카가 찍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였더라. 야 이게 벌써 10개월 전이야? 토카토카가? 2월 10일? 와 진짜 완전 초였네. 시간 진짜 빠르다잉 여러분들. 다음 아 뉴진스 하이퍼이요. 이것도 아무래도 좀 유명했죠 여러분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어요. 좋아하시는 곡 한 곡만 뉴진스 하이퍼. 이거는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죄송하지만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홍대요? 뉴진스의 하이포이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됐었던 밈이었죠 여러분들. 자, 다음 아 이거 니모케이시님의 하늘에서 다시 500년을 빌려 밈은 약간 이거보다는 모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걸로 더 유명했던 님물캐시님의 밈이었고요. 다음 아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게 그 지수님의 노래죠. 지수님의 노래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다음 아 이거는 이제 지울빵님의 I'm still fucking Christian. 지울팡님 이때 엄청 떠가지고 오히려 막 이 사람이 확 뜨는 것도 안 좋은가 봐. 막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난 되게 좋았거든요. 웅장한 노래?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노래?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다음 거 아 귀여워서 미안해. 인스타 릴스에 이제 여자애들이 엄청 많이 올렸던 거. 제 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아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벌써 8개월 전이야? 오래됐네? 시간 개빠르다. 자 다음 인터넷 야매노밈? 이거 니디골 오버더즈 아니야? 니디골 오버더즈? 아 이거 춤은 기억하는 것 같다. 아 춤은 아는 것 같아. 춤은 다음 아 스키비디 토일레밈.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린애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거라. 근데 이거 내가 다룬 적이 있어서 내 방송 시청자분들은 알 수도 있어. 이게 뭐 병기 사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로 막 유행했던 건데 사실 아직까지도 뭐하는 밈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건 뭐야? 어? What is going on here? 나 이건 처음 봐. 걔네가 shut the fuck up, yeah? 민트를 싫어해서 그런 건가? Jesus Christ, shut up. What is going on? What's you guys doing? 피자 타워 스크리밍 밈이라는데? 나 처음 봐, 난 이거는. 다음. 아,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지. 이거만 봐도 안다. 이거는 너무 유행했어가지고. 다음 이거 아 이것도 본 적 이거 밈 이게 밈이야? 이것도 이제 틱톡이나 그런 데서 많이 봤어. 이거 밈이라고 하긴 하는구나. 이 노래에 맞춰서 약간 계속 AI 그림 나오고 그런 건 보긴 했어. 자 다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너무 아 야 너무 세다. 어떻게 뜨는 거야 이거? 약간 마그네슘이 부족해야 되나 이거는? 자 그 다음은 최아이 밈.
뭐?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아 이게 유행했었다고? 재밌긴 하네요. 어 또 최하의 밈이다. 어 물을 뿌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옛날로 따지자면 투비 컨티뉴 카페베네 이런 밈인가 보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보다 카페베네였어. 다음 아 나왔네요.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그 밈. 그쪽도 홍 박사님의 아세요? 이건 뭐지? 아 이것도 들어봤어. 어 뭐 하는 거야 근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여성분이 위험한 분이야? 사이코야? 그래서 이제 웨이터한테 모스부어로 살려달라고 그런 밈이야 약간? 어 신기하네. 다음! 야 근근이란 배를 타고 근근할 거야. 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아니, 노래는 좋거든? 근데 진짜 쇼츠 내리다 보면은 진짜 이런다니까? 이게 한참 만에 나올 때는 아 진짜 이랬다니까 계속 나와. 아무튼 다음! 아 이거! 로리실 레퀴엠 이거 해달라는 애들 개많았는데 내가 안 했었어. 나 이거 지금 제대로 봤어. 이게 그거 아니야?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인간을 공격하는 노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건들지 말라인데 우리나라 정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제목만 듣고 안 했어. 이런 거는 그냥 인식이 안 좋잖아. 모르는 게 나아. 어 모르는 게 낫다. 다음 이거는 뭐 싱싱? 아 이건 저도 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나도 했었어. 뭐야? 영덕 형 모르더라고. 아유 아재 이런 거 알아야지. 뭐 카트라이더만 알면은 되나 형덕 형? 이건 나도 했기 때문에 나도 잘 아는 밈이에요. 예. 김치찌개는 맛있다. 김치찌개는 맛있다. 이것도 밈이야? 김치찌개는 맛있다도 밈이야 얘들아? 환불충이 만든 밈이야? 야, 아 드리빔? 아 드리빔? 아, 다음 이거. 야 이것도 이게 진짜 히트했지. 아 나도 이제 이거 압니다. 이거 잘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아 또 나오셨네? 환불해주세요. 환불해달라고? 야 너 이거 노린거 야! 얘 빌드업 미쳤다. 아까 김치찌개 맛있다 너 개지. 갑자기 환불해달래 도배해놓고. 이거 진짜 할 말이 없네. 아 이거 빌드업 미쳤다. 와 너 좀 치네? 할 말이 없네 진짜. 감사하고요. 장충동 왕조 발보사 장충동 왕조 발보사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나 이제 이거 이후로 병이 생겼어. 배달 시킬 때 엄청 배고플 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배달 오실 거면 집에서 혼자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먹어. 아 이렇게까지 있고 이게 끝인가?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야 블루아카이브 밈이 안 나왔었어? 아이 귀엽네. 약간 영상으로 유명한 것들 릴스 이런 거 틱톡 쇼츠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유행했나봐. 약간 말로 하는 밈들 말고 영상 밈들이 많이 나왔네. 틱톡 쇼츠 릴스 밈이랑 막 인터넷 밈 있지 이런 건 좀 다르잖아. 이건 약간 그쪽 영상인가 보다.
너티야 큐티프리. 아 너티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맞아 너티야? 아 뽀삐뽀삐뽀삐뽀이도 안 나왔다. 뽀삐뽀삐뽀삐뽀 뽀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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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그리고 또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 회 사줄게는 뭐야? 회 사줄게, 회 사줄게. 아, 이거 맞춤법 띄어쓰기의 중요성인가? 나도 했었어, 얘들아. 아, 이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야, 근데 내 리스 보면 되겠다. 내 리스에 개 많아. 에. 이것도 있고. 애슐리? 애슐리. Look at me. 아, 리스 이때 한참 재밌어 가지고 많이 했었거든. 아, 키링도 있었지. 키링, 키링. 살짝 맞네. 이것도 밈이었어. 이것도 시선 먼저 고개 먼저 뭐가 더 설레? 어, 이것도 살짝 밈이었어. 이거 야, 이거 조회수 무려 560만이었단다 얘들아. 틱톡 보고 따라한 건데 이것도 있네. 야, 야, 하나 밈은 나를 보면 되네 얘들아. 어?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2024년 밈을 알아봤는데요. 모르시는 밈도 있을 거고 안 나온 밈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릴스나 쇼츠 이런 데서 유행했던 밈이기 때문에 인터넷 밈은 또 달라요. 인터넷 밈도 제가 또 나중에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밈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냥 단순히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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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귀여워서 좋았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밈은 뭐였는지 뭐 이야기해보는 시간 댓글에도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